계속해서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빅골 공예 창작촌이 문화 체험 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문기 시민 기자입니다. 문화와 장작이 있는 차별화된 복합 공간인 빅골 공예 창작촌이 시민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 포충로에 위치한 빅골 공예 창작촌은 2011년 3월 문을 열어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광주시의 공예작가 40여 명이 한데 힘을 합쳐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특화된 환경을 조성, 버려질 뻔했던 드라마 세트장을 공예품 개발과 예술 장작에 들여놓고 꾸며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예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며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가 공존하고 현대인들의 감각과 수요에 맞는 공예품을 만나고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빛골 공예 창작촌은 작업 공간인 도자기 공방을 비롯하여 전시실, 공예 체험관, 교육실, 북카페, 카페테리아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골 공예 창작촌은 공예를 위한 작업 공간이며 이곳에서는 40여 명의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금속과 도자기, 한지와 목공예, 천연염색, 지승공예, 칠보 등 다양한 문화 공간입니다. 이곳은 최영원 남구청장의 의지와 공예를 위한 작업장으로 만들었으며 전국에서도 작가들이 40여 명이 입주한 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민들도 빛골 공예창작촌을 방문하여 작업을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만나며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합니다. 광주시 도자 공예 명장이기도 한 손동진 작가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화 접목시킨 상감청자, 분청자, 도장이 등은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아주 좋은 작품이며 또한 강진청자보다 접근성이 좋고 관광별도와도 연결되어 시 수익사업에도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생활과 예술이 동거하는 이색장소로 공예작가와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의 자리도 있었으며 생활용품과 예술작품이 조화로운 전시기획으로 창작공예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공예의 장인들을 우대하는 사회와 함께 공예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생활과 예술이 만나 더욱 활기찬 빛골 공예 창작촌 공간의 미래를 기대하여 봅니다. 지금까지 빛골 공예 창작촌에서 CNB 시민기자 윤문기였습니다.